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오데트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내에 자리 잡은 오데트는 줄리안 로이어 셰프가 이끌고 있으며 2019년, 2020년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에서 2년 연속 1등을 한 곳입니다. 레자미와 함께 싱가포르를 넘어 아시아 프렌치 레스토랑의 정점으로 인정받고 있는 오데트의 식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One of his, the latest release actually, 243. Yeah. 자, 이제 아뮤즈가 나왔습니다. 약간 치즈맛 나는 뭐 그런 감자튀김처럼 생겼는데 치즈맛 나는 뭐 빵?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연어 알이 올라갔고, 네, 연어 같은 생선이 들어간 타르트입니다. 생선 육수 같은, 네, 그런 걸로 맛을 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아뮤즈입니다. 생선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Okay. Small introduction on our menu. 자, 메뉴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좀 간단한 5코스 메뉴가 있고 7코스 메뉴가 있습니다. 네, 점심이고 하니까 일단 5코스를 시킬 생각이에요. 네, 코스 중에 이게 시그니처 랑구스틴 라비올리가 있는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도 한번 시킬 예정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오데트라고 싱가포르의 내셔널 갤러리, 뭐 국립미술관 같은 곳에 위치한 레스토랑이고 미쉐린 3스타고 2019년, 2020년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에서 2년 연속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레스토랑 중 하나고 여기 셰프는 이제 줄리안 보이어라고 비교 이제 3스타 셰프치고 젊은 셰프인데 프랑스의 그 전설적인 미셸브라에서 요리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고 경력의 대부분을 아시아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사실 별다른 정보가 없어서 아시아에 뭔가가 많이 들어가 있을지 아니면 아주 클래식하고 정통적인 걸 낼지 그 부분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You're ready with a menu? Yeah, 닭이 괜찮지? Chicken will be fine. Yeah, okay. Okay. The pigeon is will be medium rare. Yeah, a little bit bloody. Yeah, it's okay. Yeah, it's okay. 그러니까 결국 짧은 걸 시키려다가 그냥 어차피 오늘 뭐 저녁도 뭐 숙소에서 겁나 먹을 것 같아서 네, 긴 거 시켰는데 이게 이제 싱가포르에 되게 놀라운 점인데 아까 메뉴를 보면 김기 같은 게 있어요. 제 유튜브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푸켓도에서 나오는 제일 맛있고 제일 비싼 생선이에요. 뭐 한 마리 한 막 10만원씩 하고 이런 건데 그런 생선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소비가 될 수 있고 그런 거를 수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싱가포르 미식에 되게 대단한 점이 아닌가. 제가 여기 셰프한테 물어보니까 프랑스에다가 월요일날 주문하면 화요일 저녁에 쓸 수가 있대요. 이렇게 스토리 카드가 있습니다. 이런 센스가 좋네. 결국 요새 다 많이 하는 게 음식만 하는 게 아니고 스토리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뭐 프랑스에서 4대째 농부였고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막 이런 얘기들 요새 뭐 워낙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엄마 맛, 할머니 맛, 뭐 유년 시절의 맛 이런 거. 지난달에 뉴욕에 있는 그 모마 현대미술관에 있는 더 모던이라는 미술관 내 레스토랑 갔다 왔는데 딱 분위기만 봐도 그레이드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미술관 한켠에 만들어 놓은 듯한 거하고 여기는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딱 예,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은은한 촌스럽지 않은 핑크빛 너무 좋습니다. 사실 여기는 예약하기 참 어려운데 예약이 열리는 날 그냥 했더니 됐더라고요. 뭐 2년 연속 1등 할 때는 진짜 어려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 시기가 지금 아시아 베스트 열리는 시기니까 내일부터는 거의 예약 잡기가 어려운 진짜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싱가포르 오면 그러니까 모든 셰프들이 레자미 오고 싶어 하고 오데트 오고 싶어 하고 뭐 우리 가는 와쿠긴이라든지 뭐 번트엔지 이런 데 다 가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예약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저 안쪽 있잖아. 우리 원래 안쪽으로 예약할 때 거기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메인 홀은 자리가 없고 안쪽에서 뭐 하게 된다. 근데 어쨌든 메인 홀로 나왔네. Like you with a cup of tea. Okay. It's a bit warm. 아, 트러플 퀄리티 좋은 거 쓰네. 지금 완전히 끝물이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이 정도 역시. 자, 이거는 두 번째 아뮤즈로 버섯 요리고 그 포르치니 버섯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르치니 버섯 육수에 블랙 트러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버섯을 우려낸 국물을 육수를 부었습니다. 이거는 블랙 트러플이 올라간 요리입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네. 일단 시작인데 느낌이 옵니다. 오늘 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이거. 빵에 트러플을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딱 진짜 프랑스 그 맛이네. 레자미야말로 거의 프랑스에서 모든 재료를 다 갖고 왔어. Coming from the Loire Valley over here.
Thank you. 이런 식으로 이걸 게리동 서비스라고 그러거든. 나와서 앞에서 이렇게 서버들이 바로 이렇게 해주는 거. 뉴욕을 가면 이게 전혀 없어. 왜냐면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데 뉴욕에서는 2시간 만에 음식을 빼줘야 되는 거야. 내가 다니면서 먹질 못했어. 왜? 그냥 시간 걸리는 서비스를 안 하는 거야. 프랑스 가스트로노미에서는 이런 게리동 서비스가 진짜 중요하거든. 트러플 브리오시하고 사워드 오빵이고 이거는 버터에 갈릭 마늘하고 파슬리 뭐 이런 게 들어간 버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리브오일까지 줬습니다. 지금 트러플 브리오시인데 아티피셜한 향이 전혀 나지 않아요. 근데도 향이 좋은 거면 때려 박은 거예요 지금 트러플을. 여기 트러플을 많이 쓰니까 짜투리 같은 거 다 때려 박아서 만든 거예요. 이거 지금 보세요. 트러플 들어간 거 봐. 사워도우에는 버터. So let me, while I'm preparing for the first course, I got you some uni toast to start off. 아, 이거 이렇게 주는 거 봐. 지금 첫 번째 코스인데 사실상 카비아리 크리스탈 캐비어가 정말 이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 한 10g 넘습니다. 듬뿍 올라간 성게와 캐비아 요리입니다. 안에는 북해도의 말똥 성게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성게가 역시 올라간 토스트 같이 내줬습니다. 성게도 자, 성게는 무라사키 우니, 그 다음에 보라성게하고 바온우니, 말똥성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거기다 더 좋은 바온우니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성게가 이 정도 맛이 난다고 진짜 최상급을 쓴다는 거예요. 성게만 넣고 이런 게 아니고 좀 사과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사과가 약간 씹히는 식감도 있고 그 상큼한 게 맛의 밸런스를 잘 잡아줍니다. 이게 날개 씹히는데 그게 지금 새우, 제가 보기에는 새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요 우니 토스트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Here I have a wine from Italy. 예. 두 번째 페어링 와인은 약간의 이제 프루티함이 되게 강한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 프리울리 지방의 와인이고, 네, 약간 내추럴 와인 필이네요. 없어. 절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테크닉도 들어가고 하지만 결국에 그 이상으로 가면 결국 어떤 재료를 수급하고 어떤 재료를 가져오느냐, 이게 다이닝의 거의 모든 거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최고의 재료에 간만 잘 맞추고 거의 뭐 7할 이상, 그러니까 굽기까지 완벽하면 9할이야, 9할, 90%. 그러면 나머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10% 이상이 될까? 항상 그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럼 재료가 다 하는 거 아니냐? 재료를 구해오는 것 자체가 실력이에요. 좋은 재료는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Ready? 예. 이제 일본 가고시마산 시마아지, 줄무늬 전갱이 회 사시미 같은 거고 딜하고 딜 오일이 들어갔고 그 서양 겨자 그 소스를 이렇게 아이스해서 좀 뿌렸습니다. 라이스 크래커 위에 해초로 만든 버터를 올렸습니다. 생선 숙성 너무 잘 시켰고 시마아지 특유의 텍스처 잘 살렸고 약간 뭐 샬롯 같은 게 뭐가 씹히는데 식감도 좋습니다. 자, 라이스 크래커 하나하나 맛 없는 게 없다. Earlier, using that barrel, it's actually called a fermentation lentil. 스페인의 쉐리 와인 만드는 그 페드로 히메네스라는 되게 유명한 와이너리에서 나온 쉐리는 기본적으로 뭐 쉐리 종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이제 단 쉐리인데 이거는 지금 드라이한, 달지 않은 화이트 와인입니다. 저기서 만든 산화가 많이 된 이제 그런 향, 이게 쉐리의 특징인데 쉐리가 아니어도 그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한번 향 맡아봐. 뭔가 약간 콤콤한 그런 향. 아마 이제 다음 게 향이 강한 이제 해산물 요리, 아무래도 생선보다는 갑각류가 강하니까 갑각류 같은 게 나오면 이런 좀 향이 강한 와인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소단 신발. 이제는 옛날에는 원스타 가도 자켓 입고 가고 했는데 그런 거 없고 운동화 못 신게 하는 데도 많았어 몇 년 전까지만. 근데 이제는 뭐 다 스니커즈 신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 이제. 근데 뭐 스페인이나 이렇게 더운 나라 가잖아? 다 반바지 입고 들어와. 이제는 그냥 저게 도대체 얼마를 가는 거야? 땡큐.
오케이. 땡큐. 자, 지금이 사실 블랙 트러플이 거의 없는 시즌이에요. 지금 제가 수입하니까 알지만 이탈리아, 프랑스 거의 끝났고 스페인 일부 남아있는데 3-4만원어치 간 거예요 지금. 그냥 쟤네 원가로 미친 거예요 이거는. 진짜 거의 계란 요리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셰프의 추천 요리인 랑구스틴 라비올리로 바꿀 수 있다고 바꿨습니다. 바꿀만한 요리네요. 그냥 안 먹어봐도 알 것 같아. 랑구스틴 라비올리, 뭐 랍스타 라비올리 이런 거 무조건 맛있거든요. 진짜 이게 진짜 트러플이죠. 뭐 오일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데서. 보세요 이 라비올리 모양 보세요. 잡은 거 봐. 이거는 수저로 먹어야 될 것 같아. 밑에는 대파, 리기라고 하면 정확히 대파는 아닌데 리그로 만든 소스가 있고, 라비올리 안에 랑구스틴 들어가니까 작은 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이 큰 라비올리에 지금 한 마리를 말아서 넣은 거예요. 랑구스틴 사이즈가 우리가 뭐 제주 딱새우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한 적 있는데 와인도 그렇지만 애매한 걸 안 먹게 돼. 애매한 원스타 가서 뭐 하겠어. 아무 감흥도 없고 의미도 없고 캐주얼한 거 먹는 게 나. 칠리 크랩 먹고 국수 먹고 이게 낫지. It's quite interesting.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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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Yeah. 그러니까 남프랑스 이제 랑그도르시앙 쪽에 이제 화이트에 떠오르는 데라고 얘기를 하고 배럴에 숙성을 시켜서 화이트 와인인데 10년 숙성 이상 숙성을 시켜서 만든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 보는 와인이고 처음 보는 스타일 같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있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랑그도르시앙이면 되게 이제 비싼 와인 자체가 별로 없는데 화이트 와인인데 2006년이면 벌써 지금 15년, 16년, 17년 지난 건데 역시 싱가포르 좋아요. 속도가 늘어지진 않는 것 같아. 유럽보다는 확실히 빠른 템포로 나온다. 사실 뭐 이런 거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가본 데 가는 게 좋지. 제가 옛날부터 하던 얘기가 있어요. 아시아의 최고 레스토랑이 뭐냐. 뭐 아니 뭐 한식, 일식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있지만 양식 쪽 분야에 있어서 내가 모든 걸 다 가본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아시아 최고의 레스토랑은 싱가포르의 레자미하고 일본의 나리사와였다. 두 개를 먹어보면 탈 아시아급이다. 그러니까 약간 양식 베이스의 식당 중에 물론 이제 나리사와는 일본식이 많이 껴있지만 정말로 아시아를 뛰어넘는 그런 수준과 맛과 모든 걸 가지고 있다. 나리사와하고 레자미였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그렇게 생각한 당시에 둘 다 투스타였어요. 나리사와는 여전히 투스타고 레자미는 쓰리스타가 됐죠. 나리사와가 투스타인 이유를 정말 눈꽃만큼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미쉐린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가 없다. 나리사와는 개인적으로 뭐 맛, 재료, 뭐 서비스, 뭐 스토리 모든 게 개인적으로 거의 완벽한 식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제가 한번 방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 전까지 오데트에 대해서 큰 기대 안 했어요. 그냥 요새 레스토랑들 엄청나게 이런 파인다이닝도 마케팅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마케팅을 잘했겠지 내지는 뭐 그냥 요새 유행하는 지나치게 모던하고 뭐 그런 테크닉을 위주로 하는 그런 식당일 거 생각했는데 지금 전혀 아니네. 내가 보니까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유의 식당이에요. 좋은 재료에 극한까지 보여주는 곳. 내가 보니까 아직 다 먹진 않았는데 뭐 오늘의 끝이 짐작이 갑니다. 제가 보기엔 코스에 없는 거를 셰프님이 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아래는 전복이고요. 다양한 해초나 허브 그리고 약간 산초 그런 시추한 페퍼가 들어가고 이게 육수라기보다 채수죠. 콜라비. 예, 콜라비를 구워서 그걸로 육수를 냈습니다. 깔끔한 맛이 날 것 같고요. 너무 재밌는 게 육수 너무 깔끔하고 맛있고 채소로 냈는데 위에 올라간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라르도입니다. 라르도. 돼지 비계 염장한 거. 그러니까 이게 풍미를 확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 Very well known for the sweet wine, of course, but we have to bring more sweetness to the Blanc Blanc. 스코틀랜드 블루 랍스터인데 겉에는 이제 푸른색인데 속에 이 붉은색 레이어가 훨씬 짙어요. 아주 최상급의 블루 랍스터를 이용한 요리고 소스는 베르블랑 소스에 약간 유자하고 미소, 그러니까 일본식 된장 소스를 살짝 섞어서 킥을 줬습니다. 질길 정도로 탄탄하다. 이겁니다, 이거. 이 색. 일반적인 베르블랑 소스면 살짝 이제 크리미하고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유자가 되게 좋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상큼한 맛을. 베르블랑이 베르가 버터. 블랑, 하얀 거. So they actually make this label. 가장 좋아하는 알자스 와이너리 중 하나는 트림바흐의 기본급 와인인 것 같아요. 애니버서리라고 써있네요. 얼마나 오래된 와이너리인지 알 수 있죠. 네, 좋다. 킹키. 아. 꼬리 쪽에 뼈 있으니까 조심하래.
향이 그 콘소메를 부어줬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새우 같은 거를 그 향이 그냥 직관적으로 다가오고 이 생선은 지금 긴깁니다. 뭐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그래도 해서 가장 비싸고 좋은 생선 중 하나고 이런 생선 중 끝판왕으로 꼽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김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랍기도 하고 부럽네요. 와, 그냥 이거 국물만 가지고도 와 대박이네. 아니 이제 살을 안 먹었는데 욕이 나오네 진짜.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 우리는 이빨이 없어도 먹을 수 있다. 풍미가 작살나네. 심지어 오징어도 들어가 있네. 싱가포르에 오면 항상 레자미는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갈 테지만 이제 와쿠긴 예약만 되면 가야 되고 아니 이제 오데투도 와야 되면 와 그럼 싱가포르 어떻게 오냐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다 정해져 버리면 다이닝이 내가 김기를 프렌치 다이닝에서 만날 줄이야. 그것도 싱가포르에서. 와 근데 이렇게 맛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맛없는 게 없고 거를 타선이 없고. So this is a key by the family of the... 아니야 아니야 비둘기 아니야. 비둘기 저렇게 클 수가 없지. 나는 그냥 비둘기. 비둘기 어떻게 나도 처음에 그랬는데 먹어보면 맛있는 애들은 진짜 맛있어. 사람들이 비둘기가 어떤 맛이냐고 묻는데 닭하고 오리를 보면 닭은 하얀색이고 오리는 약간 색깔이 좀 진하고 맛도 조금 진하고 오리하고 비둘기도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 오케이. 보니까 저 브레스 치킨이고 프랑스에 되게 유명한 닭이야. 저 닭은 소고기보다 훨씬 비싸고 평상시에는 옥수수를 먹이고 물 대신에 우유를 먹여서 키우는 닭이에요. 도로 부드러운 텍스처 보통 한 1.5kg 이상 2kg 이 정도 사이즈에 출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닭하고 나오는 사이즈 자체가 다른 거고 저는 이제 비둘기 못 먹는 사람한테는 저런 이제 브레스 치킨이 나온다. 발끝이 까만 게 브레스 치킨의 특징이다. 아 내가 일어나고 싶은데 아우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네. 저거는 아까 그 닭에 다리살하고 들어간 약간 솥밥 같은 느낌이네. 오케이. This one is the pigeon leg. Yeah? The end of the leg has a message from chef. 아, 오케이. 메뉴 원래 비둘기인데 비둘기 못 먹는 사람들 이렇게 닭고기가 나왔는데 브레스 치킨 가슴살만 이렇게 싹 발라 나왔습니다. 다리살하고 이렇게 치킨 스타크하고 해서 솥밥을 만들어 내줬습니다. 메인 비둘기입니다. 와, 소스를 이렇게 진짜 예쁘게 한 것도 놀랍고 체리하고 비트루트가 들어갔고 끝에 메시지가 있다고 열어보라고 하네요. 다리에 있는 그 겉에는 뭐 특별한 그 후추 같은 걸 썼다고 하네요. 저도 비둘기를 먹을 때 항상 긴장이 돼요. 왜냐면 항상 맛있는 게 아니에요. 산세바스찬에서는 항상 맛있었고 프랑스에서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텍스처나 딱 보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맛있어? 쌀도 니가타 쌀 쓴다고 하네요. 니가타는 일본에서 뭐 사케도 유명한데 결국 사케가 유명한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쌀이 맛있는 고장이다. 한국 쌀을 쓰고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바오 같은 게 나왔습니다. 안에 비둘기에 간하고 이런 것들이 들었습니다. 베스트 파트 오브 비전이라고 하네요. 지금 뜨거운데 상당히 그 게이미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야생의 맛 같은 게 있고 그렇다고 뭐 누린내나 비린내랑은 좀 다르고 이거를 풍미로 받아들이면 되게 맛있고 진한 맛이다. 디저트만 나올 듯? 한 3개쯤 나오겠지? 17년 전에 처음 미쉐린 3스타를 갔을 때 그 파리 알랭티카스 플라자 아테네 갔을 때 어느 정도로 극한이었냐면 한 2시간 넘게 먹고 나니까 식탁보를 새로 깔아. 그 다음부터 디저트가 나오는 거야. 디저트가 프리 디저트 2, 초콜릿, 사탕, 쿠키, 머시멜로 계속 디저트 1시간 넘게 먹었어. 파리는 디저트로 아주 그냥 끝을 낸다. 이 얘기를 잠깐 하면 그 한국 시장이 아직은 조금 작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 홍콩이나 싱가포르냐 아니면 중국에서도 상해를 가보면 탑 프렌치 레스토랑의 셰프는 전부 다 현지인이에요.
탑 이탈리안 레스토랑 셰프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탑 프렌치 레스토랑 셰프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런 사람이 있냐? 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부분은 시장의 크기가 다르다. 지금 이거 보면 20테이블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인데 이게 풀로 점심 저녁 차고 이거랑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셰프를 모셔오면 당연히 연봉도 많이 주고 집도 해주고. 5, 6년 전에 들은 얘기가 레자미 셰프님 집세가 여기서 8,000불이다 연봉 얼마나 줄까? 당연히 이거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까지 그걸 감당할 정도의 다이닝 문화가 아직은 없다. 근데 이제 뭐 언젠가는 오겠죠. 아 근데 그 레자미는 셰프 자체도 규모가 다른 게 거기도 규모가 꽤 크고 캐비어를 하루에 2kg씩 쓰는데 하루에 캐비어를 레자미가 한 달에 캐비어를 55kg 카비아에서 55kg씩 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규모가 다르단 거예요. 이건 프리디저트고 뭐 사과 이런 것 등으로 만든 프리디저트고 위에는 소렐하고 네, 녹차 파우더로 만든 잎입니다. 한 2011년 갈 때부터 조금씩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다이닝을 이렇게 다니고 전 세계 다이닝을 다녔는지에 대해서 좀 있는데 물론 먹을 걸 좋아하고 국내에서 계속 먹다 보면 텐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먹는데 흥미도 떨어지고 이제 그럴 때 해외를 나가서 뭔가를 먹으면 뭐 제 흥미도 다시 생기고 리프레시 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쉐린을 이렇게 그냥 몰아서 다닌 이유가 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레스토랑 가서 음식이 뭐 좀 기대 이하였다 쓰면 셰프들이 옛날에는 저뿐만이 아니고 블로그나 누가 쓰면 반박을 해요. 네가 음식을 뭘 하냐, 네가 음식 만들어 봤냐, 네가 주방에서 어떻게 되는지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근데 이게 저는 진짜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영화 평론을 영화를 만들어 본 감독만이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에 대한 평가를 자동차 만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자들이 하는 건데 그 당시 하여튼 그런 의식들이 팽배했어요. 어쨌든 음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내 말에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솔직히 뭐 내가 요리를 배워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이 음식을 이게 원형을 먹어봤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치즈 트롤리 보여준다고 한 예? many types of cheese. 예. 내 말에 정당성과 권위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부여하려면 압도적인 경험을 하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둘씩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탑을 가보니까 여기도 궁금하고 여기도 궁금하고 그렇게 좀 가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3스타가 몇 개 안 남았어. 내가 더 갈. 그러다 보니까 뭐 이태리, 스페인 3스타 다 가고 프랑스도 몇 개 안 남았어. 원래 일반적인 페어링을 하면 일반적이라고는 웃기지만 프랑스에서는 그래요. 디저트 와인은 샴페인, 아페리티프하고 디저트 와인은 포함이 아닙니다. 예,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는 원래 포함되는지 주시는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헝가리의 유명한 디저트 와인 토카이고 예전에 한번 유튜브 얘기한 적 있지만 귀보 와인 너블 로트라는 보트리티스 시네리아균에 의해서 그 곰팡이가 핀 포도에서 얻은 그런 와인입니다. 이거는 꿀물과 같이 아주 단 와인이고 향도 아주 근사하죠. 저 루이 몇 센지 잘 모르겠는데 토카이에 대해서 뱅드 루이, 루이드 뱅에서 뭐 왕의 와인이고 뭐 와인의 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유명하진 그런 와인입니다. 저거 봐봐, 3스타 셰프가 자리를 저렇게 지키고 있는데 자, 메인 디저트는 딸기 요리인데 이게 딸기는 후쿠오카산이고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의 피스타치오는 이란산 피스타치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딸기에서 추출한 소스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하고 섞어서 밑에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샤르트리즈라는 이제 프랑스의 되게 전통적인 리큐르인데 샤르트리즈 중에도 특별한 게 여기 있다고 해서 제가 이것도 먹으면 달달하고 좋아요.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오늘 먹은 메뉴를 메뉴 와인 페어링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이거 10년 전부터도 유럽에 식당들 좋은 식당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죠? 왜 안 하는지 알죠? 이거 하려면 사무실 직원이 있어야 돼. 우리는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가야 할 길이 멀다. 조만간 나오겠죠. Ready? Okay. Next layer with fruits. It's all from Japan. 드디어 맛있는 망고가 여기 있다. 왜 맛있는지 알아?
이거 다 일본 거래. 과일을. 과일은 코지마가 더 맛있습니다. 진짜로. 까넬레는 보르도 지방의 전통 디저트입니다. 따뜻하네. 녹차 타르트인데 맛있어. 맛있어. 세계 최고의 재료들과 함께 어색하지 않고 완성도 높은 아시아 터치가 빛을 발했던 오데트였습니다.